세월이 빠르기도 하다. 무자년 역서편찬의 분명히 어제인 듯한데 어느덧 기춘년 엿서의 자태가 세상에 나타난다. 한간에서 진행되는 역서가 덜어 있으나 대개가 재래의 소위 천세력을 그대로 번갈았음에 불과하므로 이런 결점에 주의하여 현혹되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1946년 처음 선보이고 나서 지금까지 한 해도 빠지지 않고 매년 발간되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무려 80년 동안 한결같이 꾸준히 나오고 있는데요. 바로 이 책, 역서입니다. 과거 농경민족이었던 우린 절기나 기후의 변화를 무척 중요하게 생각했고 역서는 이것을 친절하게 알려주었죠. 그렇다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이 되고 나서 최초로 발행된 이 현행 역서로 기록된 이 역서는 대체 누가 만들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주인공을 찾아 떠나보겠습니다. 와, 이 옛날에 지은 건물인데 굉장히 멋있다. 안녕하세요. 지웅배 박사님 맞죠? 우주먼지. 네, 맞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은하를 연구하는 천문학자 우주먼지 지웅배라고 하고요. 또 두 분 짧게 소개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현재 연세대학교 학생 홍보대사 2년으로 활동하고 있는 영어 영문학과 재학 중인 이나현입니다. 아, 반갑습니다. 네, 저도 같은 데서 활동하고 있는 정치외교학과 2학번 최서영입니다. 네, 오늘 그러면 저희가 지금 만나고 있는 이 건물이 혹시 어떤 건물인지 아실까요? 당연하죠. 현재는 국립기상박물관, 그리고 그전에는 서울기상관측소. 오. 그보다 더 오래전엔 국립중앙관상대, 더 오래전엔 경성축구소. 당연히 저희가 예습해왔죠. 아, 정말 훌륭한 예습입니다. 네, 맞습니다. 그동안 서울축구소로 사용해오던 국립중앙관상대에 이번에 최신 설비를 갖춘 신청사가 마련되었습니다. 관상대의 신축 낙성식은 3월 23일 제1회 세계 기상의날 기념식과 함께 거행됐는데 식이 끝난 다음 이 거대한 건물의 내부와 여러가지 기상관측에 사용되는 진기한 기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사실 날씨는 굉장히 옛날부터 아주 중요한 관측 대상이었거든요. 왜 옛날부터 날씨에 그렇게 많은 관심을 가졌을까요? 농사! 오! 농사, 그쵸. 이제 우리가 특히나 옛날로 가면 그날 날씨가 어떤지, 비가 많이 올 건지 이거를 미리미리 예측하고 알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그 과제였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같이 만나서 쭉 둘러보게 될 이곳은 연세대학교에서 공부하셨던 이원철 박사님이 초대 대장을 맡으셨던 관상대이기도 합니다. 대장님이셨네요? 그렇죠. 심지어 1번 초대 대장님이셨어요. 오, 대장님. 그러면 이제 우리가 또 하루 종일 만나볼 날씨와 관련된 또 이원철 박사님과 관련된 아주 무궁무진한 이야기들이 이 안에 숨어 있으니까 한번 같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네, 좋아요. 좋습니다. 이제 일제강점기 그 시절부터 미 군정 당시에 관리하고 있던 관상대에서 기상 그 과장 일을 맡으셨었고요. 나중에 이제 광복, 1948년도에 광복이 되고 나서 대한민국 정부 소속으로 되어 있는 국립중앙 그 관상대의 초대 대장까지 맡으셨던 분입니다. 이원철 박사님께서 초대 대장을 맡으시고 나서 가장 먼저 하셨던 아주 중요한 작업이 하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천문 역서라고 들어보셨나요? 네. 매일매일 우리 머리 위에서 움직이는 태양계 행성들과 별들이 어떤 식으로 이동할지 또 달의 모양은 어떻게 변화할지 이거를 미리미리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제공해주는 일종의 가이드라인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아주 체계적이고 중요한 작업을 이미 일찍이 선구자로서 작업을 시작했다고 볼 수가 있죠. 날씨를 예보하려면 뭘 먼저 해야 될까요? 관측. 맞습니다. 이제 날씨를 예보한다는 건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금의 날씨 데이터를 토대로 당장 내일의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또 일주일의 날씨가 어떻게 변할지 이거를 미리 계산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날씨를 예보하려면 일단 지금 우리 주변의 날씨가 어떠한지를 관측할 필요가 있겠죠. 서울에만 집중되어 있던 여러 관측 기지들을 멀리 지방까지 확장시켜서 먼 지방에서도 다양한 기상 관측을 할 수 있도록 이제 기지들을 짓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뭐 기상 관측소라고 볼 수 있고요. 당시에는 이제 측후소라는 이름으로 불렀다고 해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날씨를 체계적으로 이제 또 관리하기 위해서 하나의 그 시스템을 만들어서 날씨를 예보하고 관리하는 그런 부서까지 또 별도로 신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앞서 나간 우리나라에서 기상 관측과 관리를 미리미리 해 나갈 수 있도록 체계를 잡았던 아주 멋진 분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이원철 박사님께서 대한민국의 기상학 연구를 위한 어떤 토대를 마련해 주신 분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죠. 이원철 박사님은 대한민국 기상과학의 아버지에 해당하는 아주 멋진 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원철 박사님은 이런 식으로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쓰고 있는 중요한 체계를 하나 더 다듬은 업적을 갖고 계십니다. 혹시 어떤 체계를 다듬었을까요? 혹시 양력을 이렇게 도입하신 거 아닐까요? 아, 맞습니다. 오랫동안 음력 체계를 써왔었어요. 근데 이제 이원철 박사님이 보셨을 때 음력보다 양력을 받아들여서 우리가 날씨를 예측하고 하루하루를 세 나가는 것이 좀 더 과학적으로 적절하다고 생각을 하신 거예요. 약간의 거부감이 있었던 양력 체계를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도입하면서 이제 우리의 생일을 양력 생일로 기념할 수 있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이원철 박사님의 조금 더 사적인 과거 이야기가 숨어있는 새로운 공간으로 한번 이동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가볼까요? 네. 좋습니다. 이원철 박사님의 흉상이 바로 여기 연세대학교 과학관 건물 앞에 있습니다. 사실 박사님의 진짜 학자로서의 그 시작은 우주를 연구하는 천문학자로서였거든요. 그래서 한 가지 또 재밌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원철 박사님은 연세대학교 1호 학번이십니다. 1호 학번? 네, 1호 학번. 1915년. 네, 2015년이 아니라 1915년 당시 이제 연희 전문학교에서 수리학, 물리학을 이제 주로 전공을 하셨었고요. 4년 안에 바로 다이렉트로 졸업을 하셔서 1919년도에 이제 학교를 졸업하게 되시는 거죠. 그 이후에 또 저희 모교에서 단순하게 연구만 하시는 게 아니라 직접 학생들에게 수학과 물리학을 가르치는 또 교수로서도 활약을 하게 됩니다. 연세대학교 안에 그 기록물들을 보면 당시 박사님의 학창시절 모습 혹은 학자로서의 모습 이런 것들을 더 디테일하게 확인할 수 있는 여러 자료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게 이원철 박사님 학적본가요? 네. 그럼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원철 박사님의 성함도 볼 수 있고요. 그다음에 입학했던 그 연도, 그다음에 졸업했던 연도 1919, 1919년 아마 3월 25일 날이 졸업식이었던 것 같네요. 우리 이원철 박사님께서 얼마나 또 모범적인 학생이었는지 이제 한번 그 정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학기 성적은 좋으셨나요? 네. 네, 네 뭐 좋은 걸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거의 올 A, 지금으로 치면 올 A에 가까운 아주 훌륭한 성적을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자, 아무래도 박사님께서 수리물리과를 나오셨다 보니까 수학과 물리학과 관련된 그 과목들을 많이 배우신 것 같고요. 가장 중요한 천문, 천문학 점수도 이렇게 있습니다. 천문학 점수가 95점, 98점, 98점, 97점 아마 이때는 이제 100점 만점으로 했던 것 같고요. 굉장히 우수한 실력으로 학교를 다니셨던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네요. 아, 여기 이건 졸업사진인 것 같습니다. 여기 딱 성함과 함께 딱 써있네요. 미스터 리원철 딱 이렇게 써있네요. 그래서 이제 박사님께서 연희 전문학교를 졸업을 하시고 이제 학교에서 한동안 학생들을 가르치는 강사, 이제 교수님으로 이제 일을 하셨다고 해요.
그래서 1926년에 이제 미시건 대학으로 가게 되고요. 그곳에서 이제 별을 연구하고 그 업적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박사님 하셨던 그 연구가 뭐냐면 독수리 자리 한 가운데 쪽에 가면 에타별이라고 있어요. 근데 그 별이 적당한 사이즈로 부풀었다가 작아졌다가를 반복하면서 눈으로 봤을 때 밝기가 변하게 돼요. 그래서 이런 종류의 또 변광성을 마치 심장처럼 두근두근 맥동을 하는 별이다라고 해가지고 맥동 변광성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그 맥동 변광성을 발견한 공로로 이제 박사님이 박사학위를 딱 따게 되는 거죠. 이번엔 또 저희가 좀 특별한 공간으로 올라와 봤습니다. 혹시 여기 학교 다니시면서 와보신 적 있나요? 아니요, 한 번도 와본 적 없어요. 아, 진짜요? 여기가 이제 그 천문우주학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천문대 돔 안입니다. 이제 이원철 박사님이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고 나서 굉장히 큰 이슈가 되고 덕분에 미국에서 쭉 머무르시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겨요. 하지만 놀랍게도 박사님은 한국으로 돌아와서 또 자신의 제자들을 가르치고 후학들을 양성해야겠다는 이제 큰 뜻을 품게 됩니다. 그때 한국에서 하셨던 그 주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지금 여기 있는 건 이제 거울로 이루어진 반사 망원경인데 그때는 굴절 망원경을 또 많이 썼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그 학교 건물 옥상에다가 그 갖고 왔던 굴절 망원경을 또 설치해가지고 학생들에게 직접 별도 보여주고 수업을 하는 이제 그런 사진들도 실제로 남아 있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활발한 교육 활동을 하셨고요. 또 되게 중요한 업적 중에 하나가 혹시 여러분들 그 만원권 지폐에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만원권 지폐에 어떤 것들이 그려져 있는지 혹시 아시나요? 아주 우주적인 요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 지폐거든요. 그 뒷면을 보시면 배경에 되게 이상하게 생긴 별자리 지도가 그려져 있습니다. 천상열차 맞아요. 분야 지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하는 천상열차 분야 지도인데요. 당시 그 연세대학교 이제 교수님이셨던 루퍼스 교수님과 함께 그 조선천문학사라고 하는 책을 집필을 하게 되고요. 그 책을 통해서 우리나라에만 알려져 있던 최초의 하늘 지도, 천상열차 분야 지도를 세계에도 널리 알리는 그런 업적을 남기게 되죠.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이원철 박사님은 그 우리나라 천문학의 시조이자 그리고 또 그 아주 가진 힘든 상황 속에서도 열심히 후학들을 이끌어갔던 개척자가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미국에 남아서 연구를 계속하고 싶은 마음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국가와 국민을 위해서 한국으로 돌아오시는 큰 결정을 하신 거죠. 단순히 학자 개인으로서 자신의 명성을 떨치고 어떤 자신의 개인적인 발견을 하는 거에만 주목했던 것이 아니라 나의 이 학술적 활동, 내가 누렸던 그 학술적인 행복함을 또 내 후배들에게, 내 후학들에게 널리 이어지게 하면서 좋은 나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런 큰 뜻을 품고 오신 게 아닐까 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이제 대전에서도 가장 유명한 천문학자로서 절대 빼놓을 수 없는 아주 특별한 곳에 와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 이제 우주를 연구하는 많은 박사님들이 한 곳에 모여 계신 한국천문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에요. 혹시 이 건물의 이름이 뭔지? 이원철로? 맞습니다. 이원철 박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세워진 연구실 건물이에요. 또 박사님을 기리기 위해서 천문학자들이 만든 아주 특별한 이벤트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 발견되지 않았던 새로운 소행성이나 혜성 같은 천체가 발견될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2년도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발견했던 새로운 소행성이 하나 있는데 바로 그 소행성에게 이름을 지을 수 있는 기회를 이제 발견한 나라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이름을 뭐라고 지었을 것 같아요? 이원철성이라고 지었을 맞습니다. 것 같은데요. 이제 이원철 박사님의 이름을 그대로 따서 소행성 이름이 공식적으로 국제천문연맹에서 이원철, 영어 철자 그대로 이제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그럴 기회가 거의 없거든요. 그냥 되게 재미없는 1년번호로만 별들을 부르고 있기 때문에 가끔씩 특별한 의미가 있는 분들의 이름은 이제 지금도 별자리처럼 하늘에 이제 새겨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멋진 이원철 소행성이 실제로 또 우리 태양계를 함께 떠돌고 있는 거죠. 두 분은 혹시 유공자라는 단어를 딱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먼저 떠오르시나요? 약간 전쟁에서 좀 큰 공을 세우고 돌아오신 그런 군인분들이 많이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놀랍게도 과학자분들 중에도 유공자로 선정되신 분들이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뒤에 볼 수 있듯이 이원철 박사님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과학기술 유공자로서 선정이 되셨는데
이제 우리가 쭉 둘러봤던 것처럼 기상학을 또 시작을 하게 되고 천문학적인 업적도 남기고 이런 학술적인 업적뿐만 아니라 후학들을 기르고 이제 교육에 헌신하는 이제 그런 다양한 활동도 하셨었거든요. 혹시 인하공과대학교라고 아시나요? 네. 네, 바로 그 학교를 처음으로 창설하셨던 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초대 학장으로도 역임을 하셨었고 인하공과대학이 10월 5일 역사적인 그 개교를 보게 되었습니다. 학생들도 우수한 기술을 습득하여 나라에 이바지하라는 간곡한 시사의 말씀을 가졌습니다. 나중에는 평생 모았던 전 재산을 YMCA 재단에 기부를 하기도 하고요. 또 갖고 계셨던 책들도 모두 다 대학 도서관에 이제 기증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이제 그 장례식 때 모였던 조의금까지 다 국가에 기부를 하고 가셨던 멋진 박사님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격변기의 불확실한 시대에 사시면서 정말 많은 걸 이뤄내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거를 단순히 이뤄내는 거에 그치지 않고 또 조국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어주셨던 것 같네요. 이번엔 직접 젊으셨을 때 이 이원철 박사님에게서 공부하고 같이 수업을 들었던 다른 교수님께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난 가끔 이원철 박사 생각이 나는 것이 그거예요. 어떤 한 인생이 시대를 잘 못 만났느냐, 잘 만났느냐가 중요한 거야. 만약에 이원철 박사가 지금 태어난 인물이라고 하면 굉장한 인물이 됐을 거예요. 박사학위 미국에서 받고 돌아와서 그냥 막 날려가지고 할 텐데 거기서부터 그냥 오자마자 조금 뭐 교육자로서 공헌을 하겠다 하자마자 독립운동을 했다 해서 사표 냈지요. 뭐 밥벌이도 어려운 시절에 8.15를 만났죠. 8.15를 만나니까 새로운 임무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 하지만 그 임무를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닐 때 근데 얼마나 어려웠으면 천문학하는 사람이 그런 망원경 좀 제대로 된 이거라도 하고 싶은 생각이 왜 없었겠어. 근데 자기가 해야 할 일도 못하면서 관절맷 대장 일을 몰두하느라고 그게 이 사람의 생애야. 우리나라 최초의 이학 박사 분께서 취득하신 그 분야가 천문학이었잖아요. 대한민국의 현대 과학의 시작은 천문학에서 출발했다. 최초의 과학자가 정말 감사하게도 천문학자이셨기 때문에 그래서 또 이렇게 앞으로 우리 후학들도 열심히 우주를 연구하면서 이원철 박사님의 못다 이룬 꿈을 마저 이룰 수 있도록 한 번 더 열심히 노력해 봐야겠습니다.